2020 고위 모의고사 9월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내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항상 단락 구조를 파악을 하며 먼저 이렇게 하늘색 있지? 하늘색에서 이제 배경을 설정한다. 어떤 배경을 설정하냐 하면 이 글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소재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그 얘기가 가상의 친구 이야기야. 그러니까 배경에서 크게 얘기를 하면 가상의 친구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것이다. 이롭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거야. 보통 작가의 주장을 드러낼 때 가장 많이 쓰는 장치가 명령문과 조동사지. 왜냐하면 조동사는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장치니까. 그래서 이 글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주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쳐놨다. 똑같은 얘기가 뭐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 지문이고 실제적으로 주장 문제 찾는 거는 쉽게 찾았을 거야. 그래서 만일 이 단락에 있어서 변형 문제로 조금 조심을 한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면 지칭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어휘? 그 다음에 빈칸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 핑크색으로 친 부분들에서 뭐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 아이들은 imaginary friends, 그 가상의 친구를 발달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거지. 두 살 또는 그 네 살 무렵에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가상의 친구들은 are only a concern, 단지 걱정거리입니다. 만약 어떤 경우에만 아이들이 모든 사회적 관계를 replace A with B지, 뭐 그 가상의 친구로 대체하는 그러한 경우에만 걱정거리입니다. 이 얘기네. 자, 그리고 이렇게 pretend. pretend는 보통 너희가 알고 있기에 뭐뭐 인체하다, 동사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게 pretend가 이렇게 명사 앞에 쓰여서 형용사가 되면 바로 가상의, 상상의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그 가상의 친구지. imaginary. 이렇게 뭐 바꿨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자, 그래서 어떤 경우 문제가 된다? 아이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는 전혀 안 하고 실제적인 아이들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고 가상의 친구하고 논다면 어떻게 된다? 그게 좀 문제가 있지. 그러면 무슨 얘기야? 다른 경우에는 별 문제 없다. 바로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as long as 부사절이지. as long as는 부사절로서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잘 발달하는 한, 그러니까 성장하는 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만 있으면 then 그때 가상의 친구는 are beneficial, 이롭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글의 논점은 가상의 친구는 이롭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이 필자가 주장하는 얘기를 이제 던지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은 종종 will need reassurance, 어떤 안심, 안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안심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뭐에 대한? 가상의 친구들에 대한. 그러니까 가상의 친구들에 대해서 좀 확인받을, 재확인받을 그런 필요가 있다. 안심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세미콜론 나오면 이거는 뭐 end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그리고 그들은 should be respectful of the pretend friends. 자, respectful of, 이게 형용사지.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이제 그 지칭,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잖아. 이 지칭 잘 봐. 여기서 그들은 부모야. 그래서 부모는 그 가상의 친구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뭐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가상의 친구, 가상의 친구도 존중해야 한다는 거야. 여기서 they, 부모야. 자, 그러면서 아이들, 관계대명사 들어갔네. 어디까지 가니?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은 should never be teased. 놀림 받아서는 안 되고, 수치를 당해서도 안 되고, 또는 조롱 당해서도 안 됩니다. In any way,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뭐 놀림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조롱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뭐 병렬이니까 너희 XYZ, 당연히 PP 형용사 와야 되겠지? Parents may tire of including the friends. 자, 부모들은 tire of, 오브 이해하는데 지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부모가 지칠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것을? 그 친구들을 포함시키는 것. 어디에? 일상활동에. 자, 그래놓고 이 search as는 자 뭐냐?
바로 그 피곤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시지, setting an extra plate, 그 추가적인 접시를 저녁 식사에 두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생활에서 친구를 포함하는데 이제 지칠지도 모른다는 거야. 하지만 자, they should be reassured. 그들은 안심해야 합니다. 자, 안심하다라는 형용사 뒤에 그 보충절이 붙는다. 뭐에 대해서 안심을 하느냐? 그 가상의 친구 단계가 will pass,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재확신 받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심을 가져야, 안도를 해야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대가 누구니? 바로 부모님이지, 부모님. 부모님들이 이제 안도해야 된다는 것. 그 상상, 가상의 친구 단계가 지나갈 것이라는 것에. 자, 그리고 until then, 바로 그때까지. 여기서 그때가 가리키는 것은 그 가상의 친구 단계가 지나갈 때, 바로 그때까지는 가상의 친구들은 should be respected,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영받아야 합니다. 요거는 병렬, 어법 체크하자. 누구에 의해서? 바로 부모님들에 의해서, 부모님들의. 해놓고 이제 그 이유가 들어가, 마지막에. 선생님이 왜 마지막에 이렇게 그 핑크색 그 형광펜을 안 지고 갈 그 박스를 쳤냐면 이게 바로 이유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에 대한 이유? 왜 가상의 친구가 존중받고 환영받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자, 이게 이제 포인트야. 지칭에서.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거는 뭐지? 바로 부모가 아니지. 뭘 가리켜? Imaginary friends. 가상의 친구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상의 친구가 아이의 어떤 그 발달하는 상상력, 상상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아, 아이의 그 상상력이 발달하고 있구나. 바로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냈을 때 야, 너 제정신이야? 어? 지금 사람이 뭐가 누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상의 친구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가상의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래, 너희도 이제 미친 척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친구 이름은 뭘까? 이러면서 너무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만약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 왜냐하면 그들, 여기서 그들은 뭘 가리킨다고 했지? 바로 가상의 친구야. 가상의 친구가 아이의 그 발달한 상상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는 이 부분은 빈칸에 개인적으로는 막 빈칸으로 낸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나오기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나보고 문제를 내라고 한다면 지칭 문제 내지 않겠나. 지칭 문제. 그러니까 이가 자 they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 여기도 they 있잖아. 여기도. 여기서 there 할 때 there은 또 부모님이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마 좀 조심해주면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일 어휘 문제 나온다라고 하잖아. 어휘 문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아. 만약 어휘 문제로 틀리게 낸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지칠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데? 바로 그 친구를 포함시키는데. 포함시키는데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데 이제 그 지쳐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틀리게 낼 것 같으면 excluding 이렇게 내겠지. 배제시키는데. 이렇게 반대말. 어휘에 있어서는 요거 좀 특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